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반갑고 감사합니다. 오늘 보이는 라디오 DJ 한상희입니다. 새해 찬 기류가 북극으로부터 내려와 온 미국을 냉동고로 만들어 놓았습니다. 곳곳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겨울은 마음도 몸도 추운 것 같습니다. 베란다에 핀 꽃을 보면 봄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만 춥다고 웅크리면 점점 더 추위가 엄습합니다. 새해 1월도 하순입니다. 왜 이리 날짜는 빨리 가는지 추위 떨치려 일어나 걸어보실까요?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. 조용필의 친구요. 하늘에서 잠자고
얼마 전 저는 미국에 사는 아들 집에 다녀왔습니다. 며느리가 셋째 딸을 낳았거든요. 백수가 더 바쁜 건다 아시죠? 저도 나름 바빠서 며느리 출산 후두달 반이 지나 가게 되었어요. 체력적으로는 자신 없었지만 더 늦기 전에 간절히 도움을 구할 때 도와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. 친구가 아기 돌보다 어깨랑 결리고 아프거든 바르라고 에너지 크림을 주었습니다. 필요 없을 거라 생각되었지만 성의가 고마워 가져갔습니다. 한 달이 지날 중 어깨와 등이 뻐근하고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. 약도 발라보고 주물러도 보고 체조도 해보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목과 어깨에 근력이 붙으면서 그제서야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내 손주니까 보는 거지. 남의 아이는 어림없습니다. 몸살도 치르고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아기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. 제가 말을 걸으면 옹알이로 답해주고 노래 불러주면 뭐라 길게 소리를 따라 흉내도 냈습니다. 방긋방긋 잘 웃어주어 그 맛에 안아주고 저도 웃음이 넘쳤습니다. 아기가 우량아라서 병원서도 폭풍 성장이라고 했답니다.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녀온 두 손녀도 할머니 하고 달려오면 두팔 벌려 안아주었습니다. 힘에 부쳐 목이 잠기기도 하고 눈이 충혈이 오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. 제가 출발한 다음 날부터 5개월 된 아기가 어린이집에 가는 게 안쓰럽기만 합니다. 손녀가 눈에 아른거립니다. 아들은 어린 손녀 할머니에게 매일 생중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 노래 듣고 가실까요? 박인희의 봄이 오는 길 듣겠습니다.
손주 돌보는 것 아무나 하나요? 아기 귀한 세상에 저는 복 있는 할머니 맞지요? 저의 미국 생활 체험담이었습니다. 많은 맞벌이 부부들, 조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. 사람들은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이 있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. 인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미 와 있는 행복도 놓치게 될지 모릅니다. 이제 노년의 삶은 곳간에 보물이 가득한 부자보다 마음 부자로 살아갈 일입니다. 아침의 여명보다 저녁 노을이 더 붉고 고운 것처럼 예쁘게 물든 단풍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. 새해 1월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. 여기서 성동 노인종합복지관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. 2월부터는 복지관 종교반 운영이 재개된다고 합니다. 복지관 종교반은 카톨릭반과 불교반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. 카톨릭반 미사는 2월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불교반 법회는 2월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. 종교반 동아리에 관심이 있으신 복지관 이용 회원분들께서는 2층 사회참여과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. 보리밭. 지금까지 함께 하신 회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 무엇을 하시든 어디를 가시든 기분 좋은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
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연출의 이주현, 진행의 한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